예, 시사전망대 함께한 날이죠. 오늘은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시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 분. 저는 멀쩡하고요. 예. 함께 복을 예. 나누겠습니다. 가정과 댁내 뭐 두루두루 전부 편안하시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항상 이맘때쯤 되면은 연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지사, 교육감, 도의장 저희가 이 세 분의 신년사, 신년 인터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영훈 도지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사에서 거론한 내용들 보니까요. 일단 뭐 대표 공약들 15분 도시 제주, 그다음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이 먼저 나오고 좀 관심 있게 보였던 거는 첨단 기술과 관련된 문제, 미래산업 먹거리 문제를 거론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가 됐다라는 취지의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두 분께서는 신년사 중에서 좀 나는 이게 좀 눈에 띄던데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그 작년에 이제 서귀포 회상에서 이렇게 네. 발사를 했죠. 인공위성 발사를 했죠. 이제 그거를 상당히 그 뭔가 그 자신감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될까 하는 어떤 그 의구심이 있었는데 예예.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 사실. 지난 작년도에 그 로켓 발사는 뭐 제주도에서 로켓을 만든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사전에 잘 보도가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 언제 발사된 거지, 어떻게 발사된 건지 하면서. 아, 그 과정에 네. 대해서. 네. 예, 예. 아직은 우리 제주도에서 우주 산업의 어떤 메카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이른감은 이른감이 있지만 예. 어쨌든 제주도가 로켓 발사 그런 위성 발사의 최적지라는 거는 예, 예. 확인이 된 셈이다. 그 단기간에 그렇게 바지선에 쏴 올린 정도 되니까 예, 예. 관련 산업의 어떤 그 발전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다. 인공위성의 제작이라든가 예. 제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우주 산업을 예. 좀 언급한 부분들이 눈에 예. 띄었었다. 참고로 그 하나 시스템에서 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에 또 로켓 기술이 거기 들어가 예. 있었기 예.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 때문에도 또 그 좀 알고 있긴 했었습니다. 그 반전 그렇죠. 분들께서는 네. 좀 관심 있게 제가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오영훈 지사는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쯤에는 이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 확실한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게 도민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신년사에서 상당히 팩트 중심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는 이렇게 될 것이다. 예, 예. 그다음에 UAM이 될 거 이렇게 방향성을 정리했고요. 네. 뭐 스마트 산업 단지도 거의 이제 가셔야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올해 정도에는 이제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게 나오는데 그렇죠. 일자리 이런 것들과 직접적 예. 연계가 있는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고 다만 아쉬운 것은 도민 입장에서는 이제 미래 전략도 되게 중요하긴 하나 예. 현재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가지 일을 두 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조금 예. 부족했던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좀 얘기 나눠봐야죠. 김광수 교육감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교육청 관련된 이야기인데 도민 소통을 강화해서 교육 현안을 풀겠다. 그다음에 뭐 아이들만을 바라보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통을 많이 강조를 하면서 조금 이제 하나 관심 계획 가는 부분은 교육 체제. 당장은 아니더라도 교육 체제 개편과 관련된 거는 좀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의 그 말이 나왔더라고요. 구체적인 문제로는 신제주 지역에 여고가 지금 없죠. 네네. 이제 고신설 문제라든가 그다음 이제 제주도 전역에 관련된 문제로 예술고, 체육고 이런 예. 것들을 선실할 거냐 뭐 이런 얘기 말씀들을 좀 하셨어요. 다만 이제 예술고, 체육고에 대해서는 작년 한 해에 좀 상당히 많은 관심들이 있었는데 지금 학생 숫자가 줄어들고 뭐 이런 측면에서 그런 이제 전문 고등학교를 과연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예. 대해서는 약간 좀 소극적인 좀 본인도 좀 예. 공약에 비해서 후퇴한 감이 예.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좀 바라보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 신중하게 가는 건 나쁘지는 예. 않은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교육 관심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뭐 저는 김광수 교육감님 개인적으로 예. 주관적으로는 잘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그 신년사 관련해서는 크게 이슈는 없는데 예. 약간 뭐랄까 그 소위 이제 임팩트 있는 예, 예, 핵심적인 예. 내용에 대해서는 좀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 한해 계속 문제가 됐던 게 교권부 관련된 부분이었었고 예. 그다음에 그렇죠. 학생인권 조례가 좀 충남인가요? 거기서 폐지가 일단 됐고 예. 예. 근데 김광수 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또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예. 그러니까 상당히 예.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제 논란은 아니고 의외였다는 예. 반응이 있었죠. 왜냐하면 의외. 예, 굳이 구분하면 보수 교육감이니까 예, 예. 폐지에 찬성할 것으로 봤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 뭐 저는 이미 만들어진 제도에 대해서 네. 존중했다는 측면에서는 뭐
사실은 이제 고마움과 함께 뭐 결단이라고 예.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제 실용적인 분, 접근을 하시는 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 그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들이 제주에서 현실적인 교육권 교육 현장에서 문제를 만들어낸다든가 네네. 그런 것들이 충돌이 발생하면 문제되면 굳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일부러 그거를 뭐 개편안에 만회해가지고 예. 논란을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들은 이제 교육청 내부 일부의 의견은. 예. 소통은 김광수처럼 예. 정책은 이성문처럼 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가보자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성문 교육감 정책은 모두가 반대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 뭐 아이비도 다 그대로 유지하고 네, 있고 정책적인 예. 측면을 그냥 끌고 가면서 특별하게 막 그 정책적인 혼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도의회도 잠깐 다뤄볼까요? 그 김경학 도의장이 좀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경제, 민생 경제에 관련된 예,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의회 역할에 집중하겠다. 더불어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바로 서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좀 원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다시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이지만 메시지로 보면 상당히 잘하신 거죠. 도청이가 됐고 그렇죠. 경제가 어려운데 예. 도의회가 도민의 뜻을 받들어서 민생 경제에 집중하겠다라는 건 상당히 예. 메시지를 잘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악도 지사 관련해서 예. 이제 사법 리스크 오래 있는 그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은 도민들은 다 이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예. 이제 리더십이 좀 어떻게 될지 이제 장래가 불투명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도의회 의장은 의장께서 어떤 도의회를 대표해서 예예. 제주도의 그 한 축을 담당하는 의회의 위상이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원론적인 어떤 분 정말 정답 같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보기 좋았어요. 아, 그 저 선고까지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다. 아, 뭐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이제 그 제주도의 어떤 정치적인 안정 뭐 이런 예. 측면에서는 도의회 의장이 또 어떤 말을 하느냐, 뭐 또 너무 또 민감한 어떤 현재 이슈에 대해서 예. 얘기하고 그러면 그것도 이제 어떤 새로운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예. 소위 말해서 그냥. 교과서적인 대답이 신년사가 나왔는데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흠을 잡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견제 부분도 꽤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그 도지사도 민주당, 그 국회 의회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예. 또 한번 의식해서 좀 발언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제가 볼 때는 의회 다수당과 집행부가 같은 당이기 때문에 예.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당파성을 초월해서 의회는 의회의 예. 역할을 가겠다라는 네네. 부분. 이게 만일에 두 세력이 팽팽하게 해서 야당이 지나치게 견제를 한다 이렇게 되면 예. 여당 출신의 또 의장은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여지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의회는 당파를 초월해서 자기 역할을 하겠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참 바람직한 말씀을 하신 거죠. 예. 제가 본 건 당파를 초월한 게 아니고 경험치지만 예. 집행부 견제는 민주당이 더 많이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활동을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쪽 의원님들은 예. 오히려 더 협력적이거나 우호적인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지역 사업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도 예.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적극적으로 지사의 정책 방향을 지지하는 반면에 예. 민주당 관련된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제주 정치의 좀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짧게나마 도지사 교육감 그리고 도의회 의장의 신년사 신년 인터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2부에서 재미있는 선거 얘기해보도록 하죠. 예, 고맙습니다.